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입니다.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인사드린 것처럼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깊이 살펴본다면 성경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도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것을 로마의 태양절 12월 25일 날 그 지키는 태양절을 차용한 어떤 그 이방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다 틀리다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남북이 갈리고 세상이 갈리고 미국의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성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풍습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그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와 거의 같은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개의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고 땅이라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공간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공간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공간이라는 단어 썼을 때 바로 이 자리가 공간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공간입니다. 디멘존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이 공간에 들어와 있을 때 그 공간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게 공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십니다. 직장을 가시면 직장이라는 공간, 여러분의 일터라는 공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공간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 가면 그 군인이라는 공간 속에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한 학생이 그 학교 가면 그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학생으로 변화가 되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간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어떤 공간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알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공간 속에 속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전반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본 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기에 우리는 언어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이걸 섣불리 이해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아주 잘 번역한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예수라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1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아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를 도운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주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예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신화입니다. 종교적인 설화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그 로켓을 쏴서 화성까지 보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지 세상 나가서 얘기 못합니다. 그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오늘 내가 예수께 기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창조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학생하고 얘기한 건데 그 대학생이 저에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됩니다. 어떤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합니다. 두 남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기보다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남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여자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는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 세상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남자가 행복을 준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자가 결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보자.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그 결혼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겁니다. 능력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러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먼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가 능력 없는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해 줬습니다. 너가 능력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능력 없는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해 줬냐면 그 학생은 사랑이 감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의지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서로가 갈등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제가 말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너가 의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기적이 나타난다면, 신비가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문제에 답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합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한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저 밖에 나가면 잔디가 있습니다. 죽은 잔디들 누렇게 됐습니다. 물을 줍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도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햇빛만 나면 파랗게 돋아옵니다.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린 살아있습니다. 그러게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생명,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암으로 3기로 투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생명이 그야말로 그 불빛처럼 꺼져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둠에서 자신의 생명의 빛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감기 한번 앓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에겐 빛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빛이 사라져 갈 때 그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헤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내가 다시 한번 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말년에 헛살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왜 헛살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니까 그걸 다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헛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가 오셨습니까? 오늘도 깨어지고 절망스럽고 갈라지고 정말로 이 세상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예수가 이 땅에 빛과 희망을 주러 오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쁘다고 찬송했습니까? 왜 구주 오심을 기뻐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자들이 생명의 자리에 옮겨간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자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면 별나라 얘기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앉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배드린 이유와 목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거절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헛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그런 설교하면 그건 편협한 개신교 기독교의 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 계십니다. 왜 여러분은 앉아 있고 왜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습니까? 과학적 법칙으로 딱 하나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에 저는 서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은 앉아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구의 인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지구가 날 잡아당긴 걸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우주선 타보면 압니다. 인력이 없는 곳에 가면 우리 몸은 둥둥 떠다집니다. 공중부양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 올라간다면 우리의 관절이 늘어납니다. 우리 키가 늘어납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피가 심장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우주선 타고 돌아온 사람들 반드시 병원에 입원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왜? 만류 인력이 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구 인력은 우리의 혈관, 우리의 뇌, 우리의 장기, 우리의 관절 모든 걸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이렇게 서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지만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있는 겁니다. 내 장기나 내 시각이나 내 뭐 뇌나 관절이나 모든 것이 만유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인식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설령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고 시련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만유인력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십니다. 그러게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유인력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죽습니다. 믿는 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떠날 때 죽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제가 왜 13절을 먼저 읽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가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12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12절과 13절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으로 제가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수 없는 하나님 영접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도 두 개의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몇 개의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두 개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의 공간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의 공간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까? 심판의 공간, 저주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가장 큰 은혜와 그 복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공간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간은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공간에서 율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땅의 공간에서 그 율법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가늠한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늘의 율법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을 갖고 왔습니다. 동전을 갖고 와서 이 동전을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땅의 것은 땅의 것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공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과 하늘의 공간과 이 땅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욕에 사십니다. 뉴저지에 사십니다. 우리가 메트로폴리탄에 삽니다. 자, 뉴욕과 뉴저지라는 곳은 큰 도시입니다. 많은 빌딩이 있습니다. 교통도 많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갈 때마다 톨비 내고 시간 보내고 우리 참 어려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일할 때 많은 사람 만납니다. 바쁘게 지냅니다. 도시라는 삶이 도시라는 공간이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 한 이 도시가 주는 그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고 공간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에 이 땅의 공간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공간에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속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배의 공간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도시에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예배가 무엇이고 이 기도가 무엇이냐,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없어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의지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왜 자비하고 왜 겸손하고 왜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사시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